우리 아들이 나중에 저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사춘기 때죠. 그때 뭔가 한번 잘못을 크게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내가 너 뭐 어떻게 했어? 이랬는데 얘가 그때 또 거짓말을 했대요, 한 번. 근데 제가 워낙 정직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서도 아, 나 어떡하지? 이러는데 했대요. 그랬는데 어,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엄마는 그 말을 받아들일게 하고 믿어줬대요. 아, 우리 엄마 아는데 날 이렇게 봐줬네. 진짜 아, 내가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제일 많이 생각했던 순간이 그때였대요. 그 후에 제가 뭐 너 왜 그랬어? 뭐 이럴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는 하나도 반성이 안 됐었는데 오히려. 그 순간이 사춘기 때는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줘야 돼요. 속는 게 아니고요. 속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속았네. 에이, 이게 아니고 어, 우리 엄마가 속아줬겠네. 이럴 때 아이한테는 변화가 되는 거군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예. 그렇게 믿어 어? 우리 엄마가 어? 속아줬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예. 이게 이렇게 갈까 봐 걱정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되진 않게 어릴 때는 또 좀 성품을 키워줘야겠죠.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애착 형성을 잘해야 돼요. 이 애착 좋아. 형성이 잘 되려면 공감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부모 자식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랬구나. 무전이 아, 뭐뭐 했구나.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1차적인 표면적인 공감이에요. 아이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이해 못해요. 이 애가 이걸 던진 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얘가 화났다는 건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화라는 감정에. 아, 너가 엄마가 이걸 사달라는 걸 안 사줘서 화가 많이 났구나. 엄마도 뭔가 엄마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많이 나. 그렇지만 화가 났다고 이걸 던지는 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엄마한테 다음부턴 화났다고 얘기 좀 해줄래? 공감받고 자라면 그 공감을 해주는 대상과 애착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애착이 형성이 되면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때때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기본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이제 다 이제 16, 14살 지금이네요. 그 행동들 때문에 마음은 너무 아파요. 아. 왜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야. 아. 남편이랑 저랑 막 정말 슬프다. 우리 둘이 앉아있어. 왜 문을 닫지? 근데 뭐 그거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표시니까. 그런 행동은 슬프지만 그래도 대화는 돼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엄마 너무 슬퍼. 너무 외로워. 아빠는 더 하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알아듣고 어 맞아 내가 좀 그랬지. 어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관계만 형성된다면요. 사춘기도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그 관계를 형성 못하면 사춘기 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게 너무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라 그냥 문을 유리문으로 할 것 같아요. 밖에서 들어가면. 아우 너무 싫다. 근데 문 쾅 닫는 것까지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너무 싫다면 조금 얘기는 하실 수 있죠. 네가 그러면 너무 속상하니까. 아무튼 모든 걸 얘기를 하고 아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맞아, 그럴 수는 있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준다면 아이와의 관계는 세울 수 있어요.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